김태희 씨 김치가 김치 김치라고 할 정도로 김치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수능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치 좋아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착하세요. 건강에 좋고 그런 피부에도 좋고 네. 미용에도 좋지 않을까요? 김치 평소에 담궈본 적은 없으세요? 처음이에요, 네. 자, 직접 김치 담그기까지 도전하며 무한 김치 사랑을 보여준 김태희 씨. 아, 참 요리하는 모습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요? 자, 잠시 후 완성된 김태표 김치 그 맛은 어떨까요? 김치 너무 맛있잖아. 죄송해요. 김치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굉장히 맛있게 끓일 줄 알아요. 요리를 좀 잘하세요 평소에? 아니요, 정말 못하는데요. 네. 그냥 최근에 조금씩 이제 엄마한테 배우고 있는데 간단한 그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김치찌개. 엄마 제가 뭐 이런 부탁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김치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만 찢어서 이렇게.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자, 김치 시표 김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또 CG 윤도현 씨 부럽죠? 이거는 제가 저기 영원히 뱃속에 아, 네. 소화시키지 않고 보관하는 올겨울 너무 춥고 길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치. 자, 한밤에 포착된 사진 한 장. 마치 만화 영화 속에서 튀어나올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수상한 남자들. 그런데 이 괴상한 분장의 주인공이 샤인이라고요? 강렬한 카리스마와 각 잡힌 완벽한 군무로 무대를 점령하는 아이돌 샤이니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샤이니였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한밤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네, 저희 맞습니다. 네.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팬분들과 좀 색다른 모습이랑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어우, 이분은 초록괴물. 아닙니다. 드래곤볼의 피콜로 예. 아시나요? 자, 피콜로로 변신한 키군! 아, 완벽하죠? 망원강살포! 그렇죠, 망원강살포! 자, 충격에 입사했던 팬사인의 현장! 락밴드로 변신한 태민군! 만화 속 주인공이 된 정영군에 이어서 자, 귀여운 꿈속의 악마가 된 용유군! 자, 그리고 가장 큰 호응을 받은 피콜로 키군까지!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 또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화장 고치고 있어. 저 벗겨져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팬들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샤이니. 얼마 전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하는 역조공도 화제가 됐죠.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고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즐겁기 때문에 뭐 같이 즐기는 샤이니에게 팬이란? 친구요. 팬도 저희죠. 샤이니 여러분, 조만간 또 다른 변신 기대할게요. 누군가를 향한 이민호 씨의 달달한 메시지. 혹시 러브레터? 아니죠! 바로 수능 시험생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 2014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이어지는 스타들의 수능 응원 메시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능 고득점 비법까지 공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수능 고득점 비법을 알고 계시는 분? 자, 첫 번째 스타 개그계 박사 1호 이윤석 씨. 어떻게 이렇게 학력이 좋으세요? 자신만의 공부 비법이 있었어요? 비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과목을 항상 먼저 했죠.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어요? 뭐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하는 거. 네. 수능 전날 벼락치기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미신이 많잖아요. 엿 자기 전에 붙여놓고 네. 수능 끝나고 왔을 때까지 붙어있으면은 합격한다. 붙어있었나요?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도착했어요. 대학교에서 훔쳐온 방석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셨어요? 가져갔는데 네. 기분이 묘해서 더 시험이 안 돼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경석 씨 네. 비법 알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스타 개그계의 원조 브레인 서경석. 모르는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세 번을 도세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때 객관식일 땐 숨겨둔 비법이 나오나요? 뭐죠? 네, 볼까요? 긴 거. 긴 거 찍으셔야 되고요. 뭔가 좀 특이한 거 찍으셔야 돼요. 내일 시험 당일에 쉬는 시간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냥 쉬는 시간엔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시상식에서 무엇을 눈여겨보시나요? 대통상 이 모든 이슈가 쏟아졌던 밤으로 안내합니다.
올 한해 스크린을 빛낸 영화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본 2013 대종상 영화제.